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He thinks he is in love with Diana. Diana. 다이애나는 그렇죠. 대안. 예, 좋습니다. 지금 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모니터 하나만 갖고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동시에 보기가 힘들어요. 의해, 대한. 대안도 정말 안 쓰면 좋은데, 대체어가 생각이 정말 시간은 촉박한데 안 난다 그러면 쓰십시오. 가급적 쓰지 마시고요. 예. 근데 인하는 정말 안 돼. 인하는 인해는 인해전술 말고는 쓰지 말 것. 아시겠죠? 예. He thinks he is in love with Diana. 여기서 파생명사를 보겠습니다. 파생명사는요, 아이고, 아이고. 파생명사는요, DN으로 갈게요. DN은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love. 파생명사는 love. 그죠? 파생명사는 love니까 이거는 사랑하다. 사랑하다. 누구를? OS. OS는 누구를 with. OS는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신호는 with. 누구를? with는 나 목적어다. 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전치사입니다. 함께가 아니에요. 누구를이에요. 여기서는. 함께가 아닙니다. 다이애나와 함께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이애나를 사랑한다요. 그는 다이애나를 사랑한다. 근데 think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는 다이애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hink가 같다예요. think가 뭐뭐 하는 것 같아. think가 뭐뭐 하는 것 같아. 이거죠. 이해하시죠? 예. 이해가시죠? 예. 이해 가시는 걸로 보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갈게요. Yeah, let me know if there is any change in the situation. Let me know. Let me know if. Let me know는 아이고, 큰일 났다. 서툴러가지고. Let me know는 알려다오. 알려줘. DN과 SS. DN은 뭡니까? DN은 change. 변하다. 달라지다. SS는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in. 무엇이 달라져요? 무엇이 변해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만 조정 좀 하고 갈게요. 조정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조정 좀 할게요. 제가 채팅창을 안 보여가지고 잠깐 조정 좀 하겠습니다. 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 됐습니다. 예, 조정 끝. 조정 끝. 이제 채팅창이 보이네요. 예, 소통이 안 되니까는 참. Let me know if 이거 그러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상황이 달라지면 알려줘. 상황이 달라지면 알려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황이 달라지면 알려줘. 예,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예. 고급진 번역은 아닙니다. 예, 고급진 번역은 아니고요. 대충 아이디어 파악이 중요하니까 아이디어 파악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She read a poem by Emily Dickinson. Emily Dickinson 여기서는 DN. DN은 없어요. DN은 없는데 poem이 이제 시를 짓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를 짓다. 원래는 없지만 굳이 만들자면 왜 만드느냐? SS 때문에. SS 때문에.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바이. 여러분, 바이는 무조건 주어 신호죠. 주어 신호, 주어, 1등 주어, 1등 주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1등 주어예요, 1등 주어. 1등 주어입니다. 바이는 1등 주어예요. 그러니까 뭐 오브나 오브가 오고 뭐 비트윈이 오고 뭐 이런 게 와도요. 바이가 있다 그러면 바이가 무조건 1등. 우선 1등이에요, 1등. 무조건 1등.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누가? 누가 시를 지은 거? 누가? 에밀리 디킨슨. 에밀리 디킨슨. 에밀리 디킨슨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밀리 디킨슨이 시를 지었다. 즉, 에밀리 디킨슨이 지은 시를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녀는 에밀리 디킨슨이 지은 시를 읽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채팅창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요 이렇게. 저요 이렇게. 예, 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The president supported a ban on assault weapons. 공격 무기죠. 이게 공격용 무기. 무기는 다 공격용 아닌가? 예, assault weapons. 무기. 그러면 여기서 파생명사 the end. 파생명사죠. 이게 파생명사. 파생명사 뒤에는 뭡니까? 뒤에는 ban. 금지하다. 무엇을? OS. 목적어 무엇을? on 무엇을? 무기를. 무기를 금지하구나. 무기를 금지했구나. 무기를 금지하다. 무기를 금지하는데 손을 들어주었다. 정리할게요. 대통령은 무기를 금지하는데 손을 들어주었다. 이해가시죠? 예. 서포트를 손을 들어주었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이게 서포트. 서포티드예요. 손을 들어주었다는 말은 서포티드를 그럴싸하게 옮긴 겁니다. 예, 대통령은 무기를 금지하는데 손을 들어주었다. 무기를 금지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ost people have not had a pay increase for years. Most people.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썼다가 편집자한테 당했거든요. 편집자한테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첨삭을 당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편집자마다 다르긴 합니다. 예. Most people have not pay increase. 여기서 DN은 increase죠. increase는 뭐예요? 인상하다. 인상되다, 인상하다, 인상되던데. 그러면 SS 이거는 주어라 그랬어요. 주어. 주어는 뭐예요? 주어. pay 그냥 명사죠. pay 임금이. 정리하면 임금이 인상되다죠. 임금이 인상되다. 근데 임금이 인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not이 있으니까 인상이 안 됐죠.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동결되거나 깎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결되거나 깎였다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어요. 뭔지 정리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임금이 수년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수년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Pay raise, pay increase. Pay increase는 뭐 pay raise하고 같겠죠? Pay raise하고. 그다음에 They overlooked the roles of alligators in ecosystems. They overlooked the roles of alligators.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DN 파생명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니? 파생명사 DN은 뭐냐? 롤이죠, 롤. DN은 롤. 역할을 하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뉘앙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덥지 않은 역할을 하는 데는 롤이라는 말을 잘안 쓰죠. 시덥지 않은 역할을 하면은 가벼운 역할이라고 하면은 형용사를 넣었겠죠. 형용사가 없으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뉘앙스입니다. 누가? SS. 누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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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SS는 of. 주어. 이게 주어다. 주어. 누가? of alligators. alligators는 악어죠, 악어. 악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중요한 역할은 어디서?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 생태계에서. 악어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어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해가시죠? 그렇구나. 악어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생태계의 서자 뺄게요.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거를 뭐야? 그들이 간과해. 그들은 간과한다. 간과한다. 이거는 뭐잘 모른다. 그들은 간과한다. 잘못 본다는 얘기죠.
악어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간과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갈게요.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아, 네 문장 남았어요. 네 문장 남았습니다. I'm wearing his appointment by the BBC as a producer. 딱 보니까 바이가 나왔네요. 긴장. 바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the end. 여러분, the end은 뭔가요? the end. 아, 누구? 진돗개님, the end. 진돗개님, the end. 디엔이 뭐냐면, 그렇죠. 포인트먼트죠. 포인트먼트. 임명하다인데, 그럼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주어. 주어는 무조건 뭐다? 바이. 바이는 1등 주어. 무조건 바이가 주어예요. 아, 이건 중요합니다. It is very important예요. Important.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등 주어. 왜냐하면 his도 있고 앞에 있는 his가 대개는요. 앞에 있는 말이 주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I am wearing his appointment by the BBC. 이게 주어 찾기가요. 우리는 쉬워. 왜? 바이가 주어인 걸 아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노미널리즘을 모르는 분들은 어때요? 노미널리즘을 모르는 분들은 헷갈리겠죠. His가 마치 그가 임명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가 임명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가 주어니까 BBC가 임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BBC. BBC가 임명하는 거예요, BBC가. 그렇구나. OS. 누구를? 목적어. 누구를 임명합니까? 이게 히즈가 목적어란 말이에요, 히즈가. OS. 소유격. 소유격이 OS. 누구를? 그를. 임명한단 말이에요. 즉, 이거를 정리하자면, BBC가 그를 임명한다. 이해가시죠? BBC가 그를 임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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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직책? 어떤 직책으로? PD, 프로듀서로, PD로. 그럼 정리하면 BBC가 그를 PD로 임명하다. PD로 선임하다. PD로 내정하다. PD로 임명하다. BBC가 그를 PD로 채용하다. 그렇구나. 그럴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기다린다. Sorry, 나는 기다린다. BBC가 그를 PD로 임명할 때 하기를 나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노미널리즘을 몰랐을 때 이걸 얼마나 헤맸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허탈하면 네라고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The changes will mean 7,000 job losses among railway workers.
뒤에는요, 뒤에는 파생명사, 뒤에는 파생명사. 명사, 우리가 동사로 바꿔야 되는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로 바꿔야 되는 명사. 명사는 로시스, 이거는 일타. 손실인데 일타. 일타라고 보는 거죠. 일타로. 일타. 무엇을 OS 목적어 신호는 목적어 신호는 뭡니까? job이죠, job. 명사 job 일자리를 그렇구나. 일자리를 일자리를 잃어요. 일자리를 잃어요. 누가 OS가 아니라 SS. SS는 질문해 볼게요. 우리 헤이즐님, 바이오 튜터님, 진돗개님, 지금 세 분이 접속하신 것 같은데요. 세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SS.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는, 아, 주어 신호. 그렇죠. Railway workers입니다. Railway workers. 철도 노동자들. 철도 노동자들. 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어는 철도 노동자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철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뭐 어몽이라고 해서 뭐 사이에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어몽을 주어로 주어 시그널은 어몽. 이 어몽을 주어로 볼수 있는 눈. 이 눈은 우리한테만 우리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다른 사람들은 이 어몽을 주어로 볼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을 왜냐면 그 사전에 그 뭐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벗어났으니까. 주한 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었어. 몇 개? 그러니까 7천 개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7천 명의 아이고 7,0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일자리를 한 명에 한 일자리는 하나니까 7,0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하고도 같잖아요. 철도 노동자들이 7,000개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는 7,0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고 이러한 변동으로 changes. 이게 물주구문이니까요, 물주구문. 무생물 주어구문. 이게 부사적으로, 부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변동으로 7,0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동은 7,00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변동으로 뭐 7,000개 일자리가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윌이니까 날아갈 것이다.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봅니다. 왜? 윌이 있으니까요. 윌이 있으니까요. 미래로 봅니다. 그 다음에요. Building houses far apart reduces intimacy among neighbors. The end. The end은 intimacy. 이거는 친하다. 친한데, reduce가 있기 때문에요. reduce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게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친한 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한 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서먹해진다라고 보고요. 덜 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덜 친해진다, 서먹해진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누가? SS를 봅시다. SS.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among. 주어 신호는 among. 그러니까 이웃들이. 이웃들이 정리하면 이웃들은 서먹해진다. 이웃들은 덜 친해진다. 이웃들이 덜 친해진다. 이웃들이 서먹해진다. 이웃들이 덜 친해진다. 어떻게 하면 주택을 이렇게 간격을 넓히는 거죠. 간격 far apart니까 이 주택이 하나 짓고 나서 주택 하나를 짓고 나서 다른 뭐한 10마일 떨어진 데다가 또 짓고 한 5마일 떨어진 데다가 또 짓고 이러면은요 서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서먹해진다는 얘기예요. 주택을 띄엄띄엄 짓다 보면 띄엄띄엄 짓다 보면 이것도 무생물죠. 짓다 보면 무생물 주어니까 부사적으로 번역합니다. 주택을 띄엄띄엄 짓다 보면 이웃들이 서먹해진다. 이해가시죠? 예. 어몽 주어다. 하이라이트. 어몽이 주어다. 이해가시죠? 예.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This international meeting is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global warming. 이거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은 곤란합니다.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지구 온난화의 환경적인 영향 와닿지가 않아요. 네. 지구 보세요. 지구 온난화의 환경적인 영향 뭔 소리니? 지구 온난화의 환경적인 영향 이러면 조금 고달프죠. 읽는 사람이 네,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는 뒤에 뒤에는 뭡니까? 뒤에는 impacts 영향을 주다. 누가? SS 주어. His name 거기 계세요? His name 주어는 뭔가요? 주어. 주어 signal은 뭐예요? 주어 signal. 주어 신호는 뭡니까? 주어 신호. Has a name.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environmental이에요, of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영향을 주냐,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주니, 요 차이죠, 요 문제죠.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줍니까? 환경이 영향을 줍니까? 예, 그렇죠.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오브가 주어. 오브가 그렇죠. 오브가 주어. 지구 온난화. 예, 나나 보라돌이 나나 뽀 중에서 나나가 지구에 왔다를 다섯 글자로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주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준다.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 이거는요, 목적어예요. 목적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어. 아이고, 지나갔구나.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찾으라는 얘기죠? 목적어는 OS. OS 뭐니? 이렇게. OS 뭡니까? 목적어. 목적어는 뭔가요? Environmental. 여기서 털.
동그라미. 털 색깔. 아, 털을 색깔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예. 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오, environmental. 요게 AL이라는 요 형용사 어근. 형용사음이. 아이고, 이게 한글로 전환이 안 되는구나. 형용사음이. 형용사음이 TL이 목적어가 될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예정이다. 생각해 볼 예정이다. Consider. 검토해 볼 예정이다. Consider. 생각해 볼 예정이다. This international meeting. 국제회의.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해 볼 예정이다. 생각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저요. 이렇게 예, 손들어 주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